이 시간 저는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지만 가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나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확신 안에 거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성의 과부에게 가서 너의 먹을 것을 그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 과부에게 명해뒀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사르밧 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약자는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단골 사람이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상시도 아니고 가뭄으로 피폐해지고 강물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한 이때에 마치 지금 코로나19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은 그때에 좀 먹고 살만한 좀 여유가 있는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필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본문을 17장 8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17장 전체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의 그 핵심 인물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부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핵심 인물은 엘리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17장을 통해서 또 한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단하고 계시고 그 엘리야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 사용할 그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부도 그 엘리야가 연단됨에 같이 그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도 중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첫 번째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시냇물을 먹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거기서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고 그때 정말 그 과부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내가 이제 고백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엘리야는 그 다음 장 18장에 가서 바로 그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며 이 준비되어 가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도 함께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합니다. 과부가 이 경험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그 부족했던 그 아픔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집중되기보다는 아무래도 과부에 집중되고 과부의 안타까운 그 형편과 사정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장에
핵심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과부도 거의 주연급 조연 배우기는 하지만 주연급 조연 배우가 주연은 아니죠. 어쨌든 그 에피소드 하나로 과부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는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부의 때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각자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과부와 엘리야가 함께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내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인정되는 과정을 그 통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그 남성분들에게 가장 그 질긴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육체 증거를 남기고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수긍하지 못하고 가장 질긴 것 같고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물질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부분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훈련되어졌는데 아직 물질에는 연단이 못된 것 같다, 훈련이 안 되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다루는 부분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그 훈련의 첫 시작을 마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이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면 뭐 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기에 마치 그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물질에서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의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해지고 자라나갈 것인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멈춰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게 되고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그 부분 첫 단추를 깨지 못해서 나머지가 시작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선포해주면 좋겠지만 그 선포를 한들 못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처가 되고 또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 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물질을 우습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물질은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두 주인 하나님과 동등되게 표현될 만큼 물질과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이 그렇게 힘 있는 존재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을 더 많이 쏟아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물질이라는 부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로 이 굳어져버린
의식과 생각들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생각이니까 한순간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 안 찾아와서 평생을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양이 찼을 그때에 그 한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차고 차서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 한순간이 와서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바로 까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 준 알 수 없는 그 고기와 떡을 그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 그거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의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다 찼을 때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우리의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 사용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부정한 짐승이고 만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내 경험을 봤을 때, 내 신앙의 연륜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 인생에 생겼을 때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입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옆에 그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을 부어 만들어 깎아서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깎아 부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말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깎아 부어 만들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섬기기만 한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깎아 부어 만든다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까마귀를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내 상식을 뒤집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그럴수록 더 큰 이유가 있고 그 이상하고 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해야 할 텐데 믿음의 권속돌이면 그렇게 궁금해야 할 텐데 우리는 거기를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그 자리에 그냥 서서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일이 원망하는 일이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해 안 되고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엘리야를 철저히 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결국 그가 그래서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훈련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데 마음 없는 형식들이 가끔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을 모르고 그냥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안타까우실지 우리가 그 마음들,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져서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 과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었지만 그 훈련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과부에게 이야기했지만 권면했지만 과부는 쉽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라 해서 왔는데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만일 들었다라면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고민하는 기색이 있고 뭔가 움찔움찔했을 텐데 그는 당당하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엘리야를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통에 있는 가루 조금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뿐이라고 과부는 엘리야를 몰아붙입니다.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눈이 있으면 보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사정 보면 모르겠습니까? 당신에게 줄 떡은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점잖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면 막 멱살을 지고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부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볼 여유도 없고 영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엘리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정과 내 삶의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그 연약한 믿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려 주셨기에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가르쳐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와서 과부에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처음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떡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읽은 13절에 엘리야가 원래 있던 떡에서 그 조각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네가 새롭게 빚어서 지금 구워 만든 작은 떡 한 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빚은 작은 떡 한 개는 아마 과부의
믿음의 크기만큼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떤 크기였을까요? 성경에서 얼마나 작은 크기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새로 부어 만든 작은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 크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그 떡의 크기는 얼마나 크기였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그 작은 새로 빚어 지금 구워 만든 작은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지만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가루를 반죽을 해서 떡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오븐에 올려놓고 구우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새롭게 떡을 구워 만드는 과정이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과부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인가, 안 그래도 없는 떡에 떼어서 이걸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가, 온갖 생각에 마음의 믿음이 너를 띄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힘든 상황이 겪었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그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름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너무 믿음 없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비틀거름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새롭게 빚어 만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크기만큼, 그 일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크기에 작은 새롭게 빚은 떡 하나를 빚어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그 발자취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란 영광을 다 올려드리면서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과부가 그 떡 하나 빚어내면서 온갖 믿음이 너를 띄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그 발자취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과부의 마음과 합해진다라는 것.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과부에게 사역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게 만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부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만집니다. 감정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앉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셨는지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엘리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행함으로 그 스스로도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로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또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특별히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것만큼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없습니다. 과부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과부도 함께 엘리야와 연단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과부도 함께 엘리야가 성장한 것처럼 함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우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함께 할 때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때를 나눌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자들, 18장에 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또 그곳에 머물러서 물질에 머무르고 환경에 머무르고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마음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준비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풀어집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열정의 마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과 마음과 능력이 하나 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추어진 비밀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눈을 뜨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또 상황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빚어낼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과부가 그렇게 작은 한 덩이의 믿음을 빚어냈던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고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밖에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떡을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믿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주실 그때가 우리의 피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때와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편의점으로 갈 때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